자, 아포칼립스님 대 짤짤님. 저 그대 테란전 맵은 네라짐 지하 성소입니다. 현재 4연승을 거두고 있는 테란 아포칼립스님이고요. 자, 그리고 7시 방향에 있는 저그 짤짤님 마스터 저그입니다. 저그 대 테란전 네라짐 지하 성소. 아까들 말씀드리면 이제 몇 가지가 있죠. 저그가 유리한 점. 맵이 일단 넓은데 지형 지물이 없는 이런 넓은 공간이 많다. 중앙에 보시면은 이렇게 뭐 이렇게 언덕이 있어서 조금 싸워볼만 할 것 같지만 그래도 여기도 엄청 넓어요. 여기도 엄청 넓고요. 그리고 본진 앞쪽에 있는 이 수풀, 수풀 지대가 저그가 유리하죠. 근접 유닛들이 유리하게 하기 위한 이제 지형이 저건데 사정거리가 짧거나. 근데 이제 저런 지형이 있다라는 게 아무래도 저그 바퀴가 사정거리가 4고요 저글링은 근접이고요. 히드라리스크 사정거리 업그레이드를 했을 때는 6인데 테란의 상대로 잘 쓰진 않고요.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뮤탈리스크도 사정거리가 그 3밖에 되지 않고요. 그렇다 보니까 사정거리가 워낙 짧아서 아무래도 힘든 종족이 저그죠. 4든가? 뮤탈리스크가. 이게 제가 채널에서 신청을 받는 게 아닌데 다들 채널에는 좀 계세요. 그랜드마스터 분들도 몇 분 계시는데 이게 그냥 채널에 초대를 하신 건지 아니면 그냥 들어오신 거면은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면은 되는데 아무 말씀이 없으셔서 채널에 그냥 말 한마디만 남겨야 되겠네요. 일단 나와있는 일벌레는 상대편 테란의 뭐 벙커링이라든지 여러가지 뭐 초반에 저그에게 할 수 있는 견제에 대한 걸 대비를 해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하지만 테란은 자 이번에는 사실 더블이네요. 자 역시나 저그를 상대로 테란을 상대로 프로토스를 상대로 거의 뭐 공평하게 사신부터 뽑는 아포칼립스 선수 지금 이제 사신 출발합니다. 육모습 거의 안 통할걸요. 지금 딱 심시티 보시면요 워낙 정찰을 안 하다 보니까 초반에 이렇게 뚫고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대비를 해줍니다. 심시티를 보시면은 건물 배치를 보시면은 딱 눈에 띄죠. 아 이게 초반에 뭐 6모 7모 8모 등등을 대비를 해주는구나 라는 느낌이 들죠. 자 일단은 애벌레 생성. 자 상대편이 뭐가 오는지 모르는데 일단 사신이 나와있다라는 걸 봤습니다.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아 이테라는 가스를 캤구나. 사신을 뽑아서 뭐 기술실 일단 하나는 달려있구나. 이것까지는 일단 가스를 캤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노가스 더블은 아니고 초반에 이제 해병이 왕창 나오는 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저그가 심리적으로 좀 안정감을 오히려 찾을 수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보여줄 때가 우리 겁나요. 왜? 이 사람이 갑자기 한 5분 타이밍쯤에 뭐 해병 거기다 건설로 보면 왕창 끌고 나오지 않을까 혹은 뭐 화염차가 갑자기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저런 식으로 기술실 달리고 사신이 나왔다라는 걸 일단 알면 근데 그것도 다 보고 왔죠. 일단 앞마당 쪽에 일벌레가 붙어있지 않다라는 걸 사신 당황하고 있어요. 사신 때문에 안 붙였다라고 지금 어필하고 있는 저글. 자, 그 사이 본진 쪽에서는 해병 그리고 전투 방패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습니다. 해병 숫자를 상당히 모아서 이거 사신 이후에 화염차 해병 러쉬도 갈 수가 있고요. 그냥 해병만 가지고도 해병 숫자가 좀 많이 쌓이면은 러쉬를 또 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 테라는 완전히 또 부유하게 가는 플레이도 아니에요. 적당히 타이밍을 또 잡아서 방금 이제 프로토스 테란전에서도 그 아포칼립스 선수가 좀 보여주신 게 있죠. 자신이 오히려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부유하게 그러니까 자원을 먹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병력이 적은데 막 나가죠. 병력이 적은데도 막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아포칼립스 선수 이번에도 어떻게 보면 앞마당을 가져갔음에도 불구하고 또 살짝
나와있는 병력들로 압박을 하면서 운영을 해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저그가 마음껏 일벌레를 생산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생기는데 일단 어느정도 일벌레 생산은 성공을 했어요. 그래도 저글링을 어느정도 뽑았기 때문에 저글링 일정 숫자로 상대편이 뭘 하는지에 대해서는 보고 있죠. 벙커를 짓는다라고 하는 건 지금 바로 나올 건 아니죠. 벙커를 본 저그는 계속 일단 일벌레 생산에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 뭐 사신 같은 애들은 여기다가 자리를 잡고 있고요. 자, 결국 해병 나오죠. 자, 저그를 상대로 앞마당을 가져갔고 수비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인데 일단 전투 방패 그리고 자신의 컨트롤을 믿고 러시를 나가는 테란이고요. 일단 지금까지 저글링보다는 일벌레 위주로 생산을 나오는 저그가 아직까지는 수비를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저글링이 별로 없기 때문에. 하지만 그래도 가시촉수 미리 한 기를 생산했고요. 맹독충 동지에 그리고 추가적으로 저글링 생산하면서 나오는 테란 명령에 대해서는 방어를 할 수가 있어요. 밖에 나가서 잡아먹지는 못하더라도. 자, 가시촉수가 하나 있다라는 걸 보고 아무래도 무리하게 좀 그렇죠. 병력들을 다시 뒤로 돌립니다. 거기다가 저글링이 현재 젤라가 암시탑을 먹고 있기 때문에 해병 움직임에 대해서는 또 알 수가 있고요. 귀신 같죠, 역시나. 아까 여기 해병을 한 기를 냅뒀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저글링이 여기 보고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뒤로 돌리고요. 아, 그 상황에서 저그 생각 좋죠. 테란의 병력이 분명히 지금 업그레이드가 뭐 조합이라든지 잘 갖춰지지 않기 때문에 무조건 돌아간다. 이 병력들이 무리하게 들어오진 않을 것이다 라는 판단을 하고 저글링을 일정 숫자 확보를 한 뒤에는 그냥 빠르게 멀티 가져갑니다. 빠르게 멀티 가져가고 본진적에서 또 역시나 둥지탑 올라가면서 뮤탈리스크를 준비해주고 있어요. 자, 거기다가 맹독충 둥지에서 원심브릿이나 업그레이드까지. 자, 근데 그 사이에 공성전차가 결국 완성돼서 나옵니다. 이 공성전차 타이밍, 공성모드 업그레이드가 도착할 때쯤에 이제 완성되게 타이밍 맞춰서 내려가는 테란이고요. 자, 자극자 먹고 젤라 감시탑 먹으러 가는. 근데 또 올라오는 테란 저그 병력을 알았는데 보시면은 진짜 테란이 좀 약간 앞에 나와있는 이런 벙커는 약간 좀 애매하긴 하지만 그래도 벙커를 하나 지음으로써 병력들을 돌아오게 만들었고요. 거기다가 테란 저그의 멀티 발견하고 멀티 깹니다. 이것만 깨기만 해도 테란은 이득입니다. 이거 깨고 돌아가기만 해도 괜찮아요. 확실히 불리한 상황이 아닙니다. 추가 멀티를 돌려야지 그 저그가 좋은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아, 일단 저글링 맹독충 돌아오는데 맹독충이 한기 대박이 터졌고 대박이 터진다 할지라도 해병은 몰살당하진 않았고요. 추가적으로 해병들 자리 잡고 있는 동안 추가 멀티 못 올라가고요. 테라는 저기서 시간 끌면서 의료선 추가 그리고 해병 공성전차도 역시나 추가를 해줍니다. 자, 그 상황에서 뮤탈리스크 선택 좋죠. 아무래도 해병 위주의 병력이기 때문에 해병 공성전차 완성 이후에 나오는 의료선 견제. 해병 공성전차 자체는 크게 무섭지가 않아요. 해병 공성전차가 오면서 또 의료선 견제가 추가가 되니까 무서운 거지. 해병 공성전차 자체는 그 점막 위에서 저그가 대사특진 진화 그리고 원신구리 진화가 업그레이드가 돼있는 저글링 맹독충만 일정 숫자가 확실히 확보가 돼있으면 막는데 크게 지장이 없는 병력이죠. 근데 이제 가장 무서운 점은 그 해병 공성전차가 들어오면서 뒤쪽으로 의료선이 떨어지고요. 그 의료선 병력 때문에 컨트롤을 못해줘서 막 말려든다라는 겁니다, 테란에게. 그래서 무서운거지 나와있는 병력 자체는 크게 무서워할게 없다라는 거. 자, 맹독충 3개 던지면서 나와있는 해병들 몰살시키려고 합니다. 아, 근데 앞쪽에서 아무래도 약간은 점사가 됐는지 안됐는지는 확실히 모르겠지만 그래도 맹독충 터지면서 해병들 죽더라도 피해를 어느정도 주는 데는 성공을 했고요. 자, 저그가 약간 더 손실 자원이 많은 상태로 테란을 추가 병력해서 모읍니다. 업그레이드 상황도 나쁘지 않아요. 공 1억 업그레이드가 완료가 됐고 저그는 그 상황에서 현재 공방 업그레이드는 이제 지금 올라갑니다. 확실히 상황이 급박했다라는 거죠. 이게 정말 아포칼립스 선수가 초반부터 그 해병 움직임이라든지 공성전차 이렇게 나오면서 압박이 얼마나 잘 됐는지를 보여주는 진짜 그런 대목이에요. 만약에 그런 걸 해주지 않았다면 저그의 업그레이드라든지 병력 구성이 정말 잘 돼있어서 오히려 테란이 뮤탈리스크라든지 나와있는 저그리 맹독충에 흔들릴 수가 있는데 지속적으로 저그를 압박해준 덕에 업그레이드가 잘 되지 않았고 추가 멀티를 가져가고는 있지만 지금 이제 행성요새에다가 미사일포탄만 완성되면 또 나옵니다. 미사일포탄 행성요새 믿고 모든 병력을 또 끌고 나갈 수 있는 테란이라 지금 이 멀티나 이 멀티 한 번 더 날아갈 수가 있습니다. 일벌레는 다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 일벌레가 돌릴만한 멀티가 아직까지 없었다라는 거. 오히려 테란이 두 번째 멀티 활성화가 더 빠릅니다. 자, 그냥 뭐 근데 보시면은
지금 병력에 투자한 자원도 차이를 보실 수가 있죠. 자, 해병 공성전차, 상공 성전차 가지. 아! 이것도 해병 잠수작전. 와, 피해를 줬는데 의료선이, 의료선 시야가 확보되어 있는 바람에, 그리고 이쪽에서 아무래도 이게 이렇게 직선으로 오는데 대각선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시야가 다 확보되어 있었고요. 자극제 업그레이드, 거기다 공격력 1단계 업그레이드가 되어있는 해병이기 때문에 맹독충이 달라붙을 수가 없죠. 초당 데미지 자체가 워낙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얘들이 주는 데미지가요, 초당 10입니다 자극제 먹으면 10이라고 단순 계산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나와있는 애들이 숫자가 한 지금 대충 한 30마리라고 생각하면 초당 한 300 데미지 정도 준다는 겁니다. 범위 5안에, 5안에 있는 범위에 초당 300씩 준다. 맹독충이 웬만해가지고 달라붙을 수가 없어요. 저글링이라든지 아니면 맷집을 대줄만한 어떤 유닛이 없으면 맹독충이 달라붙기 전에 싸그리 녹습니다. 자, 저글링도 순식간에 달라붙다가 다 녹았고요. 맹독충이 있지만 숫자가 이제 차이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짜짤님, 일벌레는 일단 6시 방향으로 돌려줍니다. 거기서 해병 공성전차 덩어리가 이제 모였죠. 업그레이드도 1억까지 완료가 됐고요. 의료선도 일정수가 확보되고, 거기다가 그 상황에서 또 추가 멀티도 지금 준비해주고 있는 판단, 거의 뭐 베스트죠. 자신이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그 유리함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잘 알고 있죠. 지속적으로 상대편을 압박하면서 자신은 또 장기전을 동호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안 끝난다 할지라도 계속 운영할 수 있는 밑준비를 하고 있어요. 자, 짜짜 선수 해군 잡고 가고 있고, 그 사이에 뒤쪽에 있던 해병들 가고 있죠. 맹독충이 달려들 거라고 생각하고 해병을 빼놨는데 맹독충 이상이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앞쪽으로 가고 있고, 지금 저글링 뮤탈리스크로 행성 요새를 깨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 이거 뭐 건물 매치가 거의 뭐 예술이죠. 때릴 수가 없습니다. 뮤탈리스크 저글링으로 깰 수가 없는데 해병 공성전차는 저그의 멀티를 깰 수가 있죠. 이쪽에 있는 저글링도 역시나 전멸당합니다. 더 이상 역전하기 힘들어지는 그림. 추가 멀티는 이제 없어요. 더러우로 숨었지만은 돌아가고 있는 멀티가 없습니다. 본진 자원은 거의 이제 바닥을 내보내는 시간이 됐고, 앞마당과 본진 자원밖에 없는 상황에서 테란이 먹고 있는 두 군데 세 군데의 그 멀티 자원력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공성전차 자리 다 잡고요. 이 병력을 밀어냈다 할지라도 추가되는 테란 병력 힘들고, 근데 이 병력을 막아낼지도 의문입니다. 뮤탈리스크 나와있지만 뮤탈리스크는 견제형 유닛이고 숫자가 많이 모여야지 힘을 발휘하는 유닛인데 없어요. GG.